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부산 시민 모든 분들이 다 들으실 수 있도록 구호를 외치고 환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피켓도 드시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 윤석열은 돼지 나라! 돼지 나라! 돼지 나라! 돼지 나라! 네, 아직 절반밖에 안 온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돼지 나라! 돼지 나라! 돼지 나라! 돼지 나라! 감사합니다. 웃기고 있네. 정말 웃기는 것들입니다. 생떼 같은 우리 청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뒤에서 쳐 웃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사람입니까? 아니야!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래도 모자랄 판에 엉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두 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어이없게 우리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넣더니 힘없는 사람들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이 정권이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자기가 주범인데 누구를 처벌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이 내려오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윤석열은 돼지 나라! 돼지 나라! 돼지 나라! 돼지 나라! 윤석열은 돼지 나라! 돼지 나라! 돼지 나라! 사람을 죽이지 못해 안달난 것들입니다. 북한에게는 하루가 멀다고 전쟁 위협을 하더니 기어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다고 합니다. 전쟁이 장난이고 취미입니까? 이렇게 수준 이하인 인간은 보도 듣도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걸어놓으신 프랜카드 문구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뭐 돼지 새끼야! 참고로 이 말은 주어가 없습니다. 저는 인용을 했을 뿐입니다. 저도 인용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정부가 있습니까? 밤마다 술 쳐드시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대통령, 아무 매갈이 없이 만 아닌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대통령, 나라야 망하든 말든 사기꾼 천공 말 만듣던 대통령, 이렇게 훌륭한 작자가 이 나라를 이끌고 있으니 우리 앞길이 창창할 뿐입니다. 이 직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아이고. 입법부, 사법부는 기대할 만합니까? 국민의힘은 개코나 국민의 짐밖에 안 되는 여당, 저런 인간들에게 권력을 빼앗기고도 빌빌거리는 야당, 구속영장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내주는 사법부, 누구를 기대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누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촛불 시민들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싸움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윤석열이 이길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우리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길 때까지 하는 쪽이 이깁니다. 예! 여러분은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는 짓을 보니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예! 조금만 힘을 더 모아봅시다. 예! 한때 대한민국의 모든 유행은 부산에서부터 시작되어 서울로 올라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윤석열 퇴진 바람도 부산에서부터 올라오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부산 촛불 시민 여러분, 야도 부산 맞습니까? 예!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윤석열 하나 못 날리면 쪽팔려서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믿고 저는 서울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해치고 마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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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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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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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양희삼 목사님이 부산을 한번 자각하셨는데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됐나 하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됐다! 제가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하겠습니다. 자, 부산에서 윤석열 퇴진의 바람 한번 불러일으키겠습니다. 됐나? 됐다! 됐나? 됐다! 됐나? 됐다! 네, 고맙습니다.